오늘은 죽은 나무 세 그루를 자르려고 그럽니다. 요 나무하고 또 그리고 요 나무 길이가 한 20m 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예 어디로 넘기려고? 저쪽 캐빈하고 그 사이에? 요 파이어플레이스 옆에 요 나무 요것도 죽었어요. 그래서 이세 그루를 제 손으로 잘라 보려고 그럽니다. 여기는 이쪽으로 줄을 만드나? 오늘 바람이 조금 있어서 나무 자를 때에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땡기진다. 왜요? 더 땡기라. 저 와근나무 가지 때문에, 걸려가지고 그래. 그렇게 이래 더 땡겨.
어우 맛있어. 저 까지 때문에 그렇네. 응? 저 까지 때문에. 자르기는 잘랐는데. 내가 보기에는 전망 안 칠 것 같은데. 더 땡기면 이쪽으로 안 오겠나? 잘하면 안 칠 것 같아. 잘하면 안 칠 것 같은 게, 저 나무 중간 사이로 떨어질 것 같아. 어. 중간 사이 떨어질 것 같아. 친다, 친다! 네! 됐다. 얄짝 비켜갔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지그리 진짜. 보자.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케빈은 상하지 않았지만 천막이 일부 옆모서리를 쳐서 천막이 좀 상했어요. 그나마 다행으로 그래서 나무 자르면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정말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무 다섯 그루 죽은 나무 또 케빈 주변으로 제거를 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 초보자가 나무 자르는 거 함부로 이렇게 도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. 혼났어요 정말. 3시간 반, 3시간 반은 무스코가 가는 또 가는 그 그림 같은 거는 그런데도 그 꼴짝일 때도 그래 원에 그게 20만 불 한다고 아무리 물까지만